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월요병을 날리는 비주얼을 보였습니다. 지난 6일 코스모폴리탄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평소보다 더 느리게 흘러가는 월요일을 산뜻하게 마무리 지어줄 임영웅의 화보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할 게 더불어 화보 장인 임영웅의 수많은 A컷들 중 최초 공개하는 화보 컷도 놓치지 말기라는 글과 함께 한 가지의 영상과 세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된 영상과 사진에서는 임영웅 씨가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는 임영웅 씨의 훈훈한 비주얼이 팬분들과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분위기가 미쳤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모델 포스를 풍기는 임영웅 씨의 근황이 또 공개가 되었는데 같은 날 뉴에라 프로젝트의 공식 SNS에는 금발의 전설을 아시나요? 제 옆에 온 임영웅님을 보고 말을 잃었고 결국 금발의 2D 평면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금발의 전설, 임영웅, 구전 녹용, 미스터트롯 뉴에라 프로젝트라는 글과 함께 총 2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은 구전 녹용 광고 촬영에 나선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임영웅 씨가 입술 모양 벤치에 걸터앉아 모델 포스를 자아내고 있어 차세대 댄디남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황윤성 씨가 임영웅 씨에게 노래 부르는 방법을 전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윤성 씨는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임영웅 씨와 함께 아무 노래 챌린지에 도전을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6분에는 황윤성 씨를 비롯한 미스터티가 게스트로 출연한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미스터티는 환상적인 라이브와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후에 황윤성 씨는 임영웅 씨에게 노래 부르는 방법을 전수받았다라고 밝히며 아이돌로 활동을 할 때는 카메라만 쫓아가기 급급했는데 임영웅이 말하듯이 노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며 미스터트롯 경쟁 이후에도 이어지는 남다른 친분을 자랑했습니다. 또 담담하게 말하듯이 노래하는 것도 임영웅씨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부른 트롯 웰송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앞서 임영웅씨는 웰메이드 광고 모델로 발탁된 이후 트로트 버전 CM송 트롯 웰송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웰메이드의 트롯 웰송은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임영웅씨와 함께한 트로트 버전의 CM송으로 중독성 강한 신나는 리듬과 단순한 가사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임영웅 씨의 발랄하고 귀여운 반전 댄스가 더해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SNS상의 댓글 반응도 뜨거운데요. 이는 공개가 된 이후 2주 만에 조회수 130만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트롯 웰송을 접한 고객분들은 임영웅 슈트핏은 비교 불가이다, 중독성 있는 웰메이드 트롯 웰송 명곡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웰메이드는 자사몰 내 트롯 영웅 스타일 기획전을 열고 올 인원 셋업 스타일, 플라이 슈트 스타일, 런넨 재킷 스타일, 화이트 팬츠 스타일을 비롯한 임영웅 픽 제품을 한 곳에 모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임영웅 씨가 입은 스트라이프 린넨 셔츠는 공개 노출 후 3주일간 판매량이 노출 전보다 무려 510%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씨 효과가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부분이겠죠. 이와 관련 웰메이드의 공식 SNS에는 스타일링 투표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웰메이드 측은 이벤트 추첨을 통해 웰메이드 의류, 임영웅 사인 모바일 포토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즐겁게 실천하기 위한 집콕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해 전 연령이 임영웅 씨의 트롯 웰송을 따라 부르며 어려운 시국에 잠시나마 즐겁게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웰메이드 관계자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택트 생활이 확산이 되면서 소비자와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트롯 웰송을 기획하게 됐다 라며 웰메이드와 임영웅이 지닌 대표성과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효과가 극대화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면 오는 24일에 개최가 되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에 임영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총 19명의 출연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관람객 및 출연진, 스태프분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권고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간 거리두기를 시행해 진행이 될 예정으로 공연장의 수용 인원이 15,000석 중 좌석간 거리두기로 인해 5,200석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지침과 함께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국민 감사 콘서트는 360도 무대, 화려한 영상과 연출을 예고하며 회차 다르게 구성된 스페셜 무대를 통해 더욱 알찬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360도 공연, 와 이거 정말 대박이죠. 몇 안 되는 연예인이 360도 공연을 했는데 미스터트롯 콘서트에서 360도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요. 서울 공연은 오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3주간 진행이 되고요. 8월 초까지는 16개 지역에서 팬분들과 만날 예정으로 기존 오픈 지역 중 좌석 간 거리 두기가 불가한 지역들은 공연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정이 되는 대로 추후에 공지가 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